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차가 지난 2월 판매량을 더 늘렸습니다. 국내에서는 6만 5천여 대를, 해외에서는 26만여 대를 판매했는데요. 국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%가량이 늘어났고요. 해외는 4%가량이 성장했습니다. 국내에서는 세단 모델 중에 그랜저가 9,800여 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요. 그 뒤로는 아반떼가 차지했습니다. 현대차의 관계자는 올해 코나와 산타페의 완전 변경 모델과 또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 등 경쟁력 있는 신차를 출시하고 또 각 권역별 시장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면서 현재 생산 체계도 강화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어서 경영 불확실성이 앞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생산과 판매를 최적화해서 판매를 최대화하고 또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해서 점유율을 더 확대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지난달 국내와 해외 모두 판매량을 늘린 현대차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기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아도 2월 판매량이 더 늘어났습니다. 총 25만여 대를 판매했는데요. 국내에서는 5만여 대를, 해외에서는 20만여 대를 판매했습니다. 작년 동기 대비 국내는 26%가량, 그리고 해외도 12%가량이 성장했는데요. 차종별로는 스포티지가 국내와 해외를 합해서 가장 많이 판매됐고요. 그 뒤를 이어서 셀토스와 K3가 차지했습니다. 기아의 관계자는 2월 중에 일부 반도체 수급 부족이 있었는데도 전년 대비 특근을 확대하고 또 물량 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어서 SUV와 친환경차 중심의 믹스 개선을 동반해서 양적 성장을 통해 수익성 향상까지 앞으로 더 이어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지난달 역시나 판매량을 늘린 기아의 소식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차 바이오텍이 일본 글로벌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자회사 아스텔라스 재생의학센터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전하는 기술은 망막 색소 상피세포와 배아세포 기술입니다. 규모는 3,2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430억 원 규모이고요. 이 계약에 따라서 반환 조건 없는 계약금으로 약 200억 원을 받게 되고요. 또 마일스톤으로 총 230억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. 한편 차 바이오텍은 지난해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요. 매출을 처음으로 8천억 원을 넘겼습니다. 다만 450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요. 미국과 호주 등 해외와 국내 사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은 올라갔지만요. 미국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 위탁 생산 개발에 생산시설 운영 비용이나 또 임상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차 바이오텍의 지난해 실적과 함께 일본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 계약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네이버입니다.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의 웹툰이 아마추어 플랫폼인 베스트 도전과 또 도전 만화에 연재되는 작품에 유료 판매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어제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 웹툰 크리에이터스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아마추어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. 향후에는 이 크리에이터스 기능을 확대하면서 수익 창출 기능까지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. 이 웹툰 산업이 커져가면서 작품을 올리는 작가들은 늘어났지만요. 수익을 낼 방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. 그걸 이용한 기능을 앞으로 도입하겠다는 설명입니다. 또 어제 네이버 클라우드는 인도네시아 국영통신사 텔콤의 자회사인 텔콤 데이터 에코시스템 그리고 시스코와의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는데요.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 3사는 각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안전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디지털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. 네이버의 자회사 소식들도 역시나 시장에서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